여러분, 안녕하세요. 취미는 다육입니다. 오늘 참 햇살이 좋은데요. 이 햇살이 공짜래요. 우리 가수님이 부른 노래 중에 공짜라는 노래가 있죠. 당신의 웃음도, 햇살도, 또 꿈꾸는 것도 다 공짜라고. 이 세상에는 공짜가 참 많다고. 저도 그 공짜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. 얘는요, 이름이 별의 눈물이에요. 왜 이름이 이렇게 별의 눈물이라고 붙었을까요? 나중에 이제 얘가 꽃을 환하게 피우는데요. 꼭 진짜 별이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? 하여튼, 별이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꽃을 피운답니다. 근데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하고 얘가 과연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싶지요. 그래서 좀 분갈이를 새로 해주려고 합니다. 얘를 분갈이를 하려면 얘를 파내야 되잖아요. 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를 심은 지가 오래돼서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혔어요. 다육이 키우려면요, 소나기, 아고. 어떡해요. 저기 모래 다 쏟았어. 아우, 참네. 제가 좀 바보 똥멍충이라고 했죠. 저 별명이 또 하나 늘었어요. 제가 맨날 저 대세녀라고 그랬는데, 사실은 똥멍충이에요. 이렇게 해서 캐냈습니다. 이 밑에요, 이 뿌리 찌들은 거 보세요. 이게 원래는 1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되거든요. 지금 얘가 목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조그만 화분에서 답답하니까 얘가 이제 더못큰것 같아요. 그쵸? 에이, 내가 잘못했네. 엄마가 잘못했어요. 미리미리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줬어야 되는데, 안 해줘가지고 얘가 못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려고 해요. 바로 요 집입니다. 예쁘죠? 전에 집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전에 여기서 살았어요. 자, 오늘은 이 집으로 이사 갈 겁니다. 아, 두 배는 되는 것 같죠? 여기서 더큰 꿈을 키우거라. 미안하다. 이거 보세요. 다 빼빼 말라가지고 비틀비틀거려서 어디 꽃이 피우겠어요? 미안. 여기 화분에는 물구멍이 있잖아요? 제 1순위. 물구멍을 막는다. 보통 이런 망으로 막습니다. 저는 요 모기장까지 같이 써요.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안 닿잖아요. 인간은 도구를 써야죠. 요 핀셋으로 막아줬어요. 굵은 마사로 이렇게 배수구멍을 막아주고요. 자, 여기에다가 배합토, 영양밥이라고 했죠. 비빔밥. 자, 식물에게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비빔밥, 배합토입니다. 자, 배합토를 일단 반 정도 넣어볼게요. 이 정도. 자, 요 아이를 이렇게 대보겠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볼까요? 잘 맞나 안 맞나 한번 보는 거예요. 괜찮죠? 이렇게 잘 맞으면 얘를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, 이렇게 살짝 들어주고요. 요 사이사이로 배합토, 요 흙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쪽, 이제 넣어주고요. 해주고, 그다음 반대쪽. 자, 반대쪽을 넣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흙을 이렇게 좀 넣어줬어요. 이렇게 한번 볼게요.
되도록이면 정면이 예뻐야 되잖아요. 예쁜 쪽을 이렇게 앞으로 잘 놔주는 것도 중요해요. 네. 저는 여기를 이렇게 앞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빈 공간에 또 대합토를 맞아 채울게요.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제법 다육이 전문가 같나요? 제가 다육이를 쇼트 같은데 올리거나 이제 하면 그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꼭 이런 분이 계세요. 이거 혹시 판매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그러면 저는 아직 판매할 계획이 없고 그냥 취미로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.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키우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제가 판매할 생각은 없습니다. 근데요,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뭐 다육이 파는 그런 다육이 사업 그런 거 장사 하는 줄 알고요. 하여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신경 안 써요. 어쨌든 저는 제할 일만 하면 되니까. 자, 이렇게 이제 심어 놓고요. 이렇게 하고 툭툭툭툭 쳐서 속에 잘 골고루 들어가도록. 다육이는요, 처음에 사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. 그래야 더 예쁘게 오래오래 키울 수가 있답니다. 근데 사실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이 아니면 분갈이 하기가 좀 어렵죠. 재료나 기구도 마땅치 않고. 그럴 때는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분갈이 싹 해드릴 텐데. 혹시 근처에 사시는 분들, 대전, 세종, 충남, 그러신 분들, 분갈이 할거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분갈이를 무료로 샤샤샥 해드리고 커피까지 대접할 수 있는데. 진짜예요. 진짜래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감토 한다 그랬지요? 먼지 안 날리게. 마감토. 마감토를 하고 오세요. 분갈이는 일단 완성이에요.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옆으로 한번 볼게요. 떼어서 짜자자잔. 옆으로 했어요. 자, 이렇게. 야, 원래 책은요, 이렇게 라면 받침대나 그런 거 받침대로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? 받침대로 해봤습니다. 조금 더큰 화분에 여유 있게 심어줬어요. 어떤가요? 좀더 얘가, 괜찮아 보이죠? 얘 아까까지 어떤 화분에 있었냐? 자, 요 화분에 있었어요. 얼마나 답답했겠어요. 그쵸? 요 화분에 이제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 갔습니다. 그래서 올 봄에 얘가 꽃을 환하게 잘 피우도록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. 지금 얘가요,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네요. 이거 어떡할 거야. 띠까? 지금 얘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. 오늘은 그래도 물은 안 주고 며칠 있다 줄 거예요. 그리고 그동안 해마다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. 내가 2024년에도 꽃을 피워야죠, 당연히.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가 잘 돌봐서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제 작업실에서 심어봤어요. 그러면 요 아이 제가 잘 돌보면서 꽃 피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.
약속할게요. 여러분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